춘절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주가 우리 명절 다음 주일이잖아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을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내는구나. 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참, 예, 제가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은 직분자 수련회 다녀왔죠. 1박 2일로 저희들 직분자 수련회 다녀왔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대로 사셨죠. 네. 앞으로도 그 은혜 간직하시면서 계속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전철 타면 전철이 좀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비좁아요. 근데 전철이 보면은 중간에 통로에는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잡이가 있는 앞으로 좀 다가가려니까 사람이 있어서 좀 그걸 이제 헤집고 제가 손잡이가 있는 의자 앞에 이제 서서 손잡이를 잡고 제가 전철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는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보고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예, 잠깐 어떤 생각이 감정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첫째는 오, 이 자리가 생겼구나 기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머 내가 벌써 할머니가 되었나? 저는요 두 번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 평생에 처음 저는 서서 갈 각오를 하고 있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그런 자리 양보를 받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이렇게 내가 이제 밖에 나가면 할머니 소리 듣는구나. 벌써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노년기에 내가 이제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오는 나이 막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예. 이렇게 우리는 내 다리 가지고 가고 싶은데 걸어갈 수 있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내가 내 육체의 주인이라면 이 육체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이 손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난 때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사소로운 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내 감정 따라 내 의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지는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내의 인생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은 내 손에 없어요. 그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외모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 키 큰 사람은 그래요. 키가 커서 싫대요. 예, 그리고 키 작은 사람은 키가 작은 게 마음에 안 든대요. 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배싹 말라가지고 몸매가 좋으신데 또 그렇게 마른 분들은 너무 말라서 싫대요. 예, 그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외모에 이렇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조항준 목사님께서도 그러셨죠?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보기엔 좋은 거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는 내 모습조차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육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어쩌다 보니까 떠밀리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도 못한 채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둥둥둥둥둥둥 뜨면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내 인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국 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어요. 예, 불법으로 체류한 자들만 빼고. 예. 그리고 일자리에서도 당장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자유의지죠. 예,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나의 생명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잡다한 것들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지만 생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조물을 비롯한 천지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다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또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전체의 생명의 시간들을 지낸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간증을 했습니다. 직분자 수련회 때 한 분이 간증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금방 한국에 나와서 돈 버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손에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 후로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다녔더니 그때부터 돈이 손에 남아있게 되더래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돈도 멀어진다. 예, 이 사실을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다윗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체험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예, 심령 깊숙한 곳에서 고백하는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서 누구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세상 어느 부모 못지않게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제가 벌진 않지만 장로님이 번 그 소득을, 물질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놓고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리 하나님이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 친구 중에 부잣집 재벌 아들이 있어요. 예,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는 우리 자식 돈 많으면 편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잘 쓰는지 강원도 카지노에 가서 하룻밤에 매덕 날리는 거는 예, 뭐 시간 문제고
근데 집에 돈이 많으니까 부부간에 그렇게 또 서로 화목하지가 않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란 것을 저는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까? 생각하니까 먼저 드리는 데 있더라고요. 또 특별히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좀 아프니까 이제 제가 살아있을 때는 아들을 보살펴 주지만 이제 저 세상 하늘나라로 가면 그 아들을 누가 보살펴 주는가? 물론 이제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아프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저는 지켜줄 수 없지만 나는 보살펴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 아이들 잘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원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부부가 저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 노년에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 아이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바라고 주님 앞에 지금 당장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로 요구하는 거 없이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좀 우리 눈에 보이게 갚아주는 것을 요즘 근래에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큰아들을 이제 서른 살이 넘었으니까 그 인생 뭔가 이제 미래가 있어야 되고 장래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이 됐었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청년 실업이 300만 명이에요. 대학교를 나와서 그것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는 것이 하늘의 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우리 아이 지금 학교 다니면서 책가방 한 번 열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아들이 예 뭐 신의 직장이라고 신문에 나는 그런 너무나 좋은데 예, 취직이 됐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 뭐 여기에 취직된 분들은 전부 다 뭐 고시를 그러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시에 패스하는 것도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고시를 통과해서 그런 변호사 되고 판사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또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해서 예, 취직을 하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어려운 그런 이제 감독원이란 곳에 취직이 됐는데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2년, 3년 준비를 한대요. 2년, 3년 준비를 해도 예, 붙을까? 예,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자기 말로 그래 2주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근데 거기 대리라는 거는 상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대학원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 뭐 할까 한번 저기 시험을 쳐봤는데 필기 시험에 붙었고 근데 그 필기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문제가 본인이 지난번에 금융회사 다닐 때 거기서 일했던 것이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이 시험 문제 나와서 너무 쉽게 시험을 봤대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뭐 이거 나올까 학교에서 배운 거 대학원에서 배운 거 이거 나올까 저거 나올까 몇 개 찍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어요. 다 공부한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이거는 그냥 얼굴 보고 취미가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하나 주고 그것을 서로 토론하는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 인격, 인성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집단 토론도 하고 개인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주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쓴 그 주제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문제를 우리 큰아들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답을 잘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붙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시험 문제를 내준 것 같다고. 만약에 시험 출제 가니 우리 아버지라도 그렇게 출제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본인이 많이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렇게 입사 시험 공부를 몇 년 하지도 않고 이 집밖에 안 해서 참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시험을 쳤는데 내가 아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아봤자 1년에 1,000,000원, 2,000,000원 못 모아요. 하나님께서는 1,000,000원, 2,000,000원을 넘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가 이기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냥 사역하느라고 바쁘게 그냥 우리 아이, 큰아이 책가방 한번 열어본 적이 없어요. 뭘 공부하는지 알아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좋은 회사 취직된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뭔가면은 참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 실력이 없이는 아무리 운이 좋지만 기본적으로 다져놓은 실력이 없이는 그런 회사 취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런 분야에서 본인이 전공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과 경쟁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친히 가르쳐주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허망한 대로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악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공부할 때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질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에게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본인은 호화로운 궁궐에 있는데 우리 높고 높으신 주님은 장막 안에 가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여기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예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14절이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다윗이 모든 예물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드렸습니다. 이 드리는 고백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다윗이 나이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 우리가 하는 헌금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일날이나 모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어제 저녁에 하룻밤 자고 오늘 밥 먹었으니까 밥값 한다고 헌금을 하기도 하는데 예, 헌금을 하는 기본 정신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드려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나 많은 새가족이 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여태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어떤 헌금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을 제가 이제야 발견하고 예, 자세히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헌금에는 11조 헌금이 있죠.
10의 1을 하는 11조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할 때 감사함을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건축하라고 다이처럼 드리는 건축을 목적으로 드리는 건축 헌금이 있고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절기 헌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절기 헌금은 성탄절, 부활절 같은 특별한 절기 때 드리는 그런 헌금이죠. 예. 11조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중국에도 드리고 각자 뭐 자기 형편 따라 한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몸된 재단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면은 내가 쓰는 소비돈이 조금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번에는 제가 빚지고 나와가지고 빚도 덜 갚았고 아들 생활비도 좀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어서 헌금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있어도 있어도 끝이 없는 것이 생활입니다. 쓰고 남은 것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치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장막 생활을 청산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둔 곡식으로 배불리 먹고 남것들랑 가져와라 그랬습니까? 첫 것을 맨 먼저 주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우리 생활에 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 간에 교제가 있습니다. 어울려 식사도 해야 되고 이 사람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저 사람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하면은 또 그냥 갈 수 없어서 약간 뭐라도 내 사들고 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소비돈이 좀 많이 나가요. 전화도 해야 되고 예 그러면은 예 그럽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시죠? 이번 달에는 헌금 생략할게요. 예 그럼 우리 주님 뭐라 할까요? 아시죠? 믿음 없는 것을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를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받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네. 따지고 계산하고 쓰고 남아야지 헌금하면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딴 사람 다 챙기고 나중에 여러분들 챙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순서가 주님 앞에 저기 맨 꽁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요, 참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보면 좀 많이 교만하고 타락했어요. 그런 거는 있지만 그 미국이 맨 처음에 세워지게 된 동기는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그 나라에서 종교의 핍박을 받았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그 넓은 대서양을 배를 타고 풍랑과 식량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미국이란 큰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금의 거대한 나라가 건설되기 직전에 그냥 있는 땅이죠. 예, 거기 도착을 해서 이분들이 맨 먼저 한 것은 나무를 베서 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땅을 일구어서 1년 동안 곡식을 가꿨죠. 그리고 맨 먼저 도착한 그 다음에 곡식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바치며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자기 집 짓기 전에 먼저 교회 짓고 예, 그 곡식을 소득을 가지고 내가 가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미국이
사실은 명실공히 전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근데 그 감사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것을 헌금으로 표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를 해야 돼요. 금방 난 손자, 내 아들, 이제 태어난 지 돌이 됐잖아요. 돌 잔치 하기 전에 먼저 감사 헌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하죠? 그러면은 그 결혼한 자녀, 배우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갈 그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식장 빌리고 식사비 대고 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야, 헌금할 거 없네.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쓰고 남으면 드릴 게 없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자반 사역반 졸업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제자반 시작하면 1년이 끝날 때 되면 참 기대를 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자로 훈련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할까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감사 헌금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감사 조건을 적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역반 식사하자고 했을 때 말렸어요.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좋죠.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나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어려워지지가 않을까 노파심이 생겨서 제가 그런데 돈 쓰지 말자고 제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1년 동안 제자반 했고 1년 동안 사역반 했으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출이 많아서 감사헌금 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쓰는 지출도 줄이셔야 돼요. 예.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결혼식 갈 때 3만원, 5만원 부조합니다. 사람 앞에 내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부조는, 예, 축의금은 적당히 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 호주머니 남는 돈 없으니까 헌금은 다 잘라버리죠. 예. 그 순서 바꿔야 돼요. 순서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아빠 생일로 한 25년 전이었어요. 거금을 들여서 실크 비단 넥타이를 사왔더라고요. 한 10,000원. 그때 아이가 10,000원을 투자해서 사면 아주 통 크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 생일하고 제 생일이 한 15일 이제 간격이거든요. 15일 후에 또 엄마 생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근데 아빠를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아니야, 할 거야. 그러면서 엄마도 그만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선물을 아주 기쁘게 받아서 방으로 들어왔더니 이 아이가 어디로 가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생일이 빨리 자주 있어? 참, 아빠한테 해주고 나니까 엄마 안 해드릴 수가 없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펑펑 울고 왜 이렇게 생일이 자꾸 있는가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먼저 받았잖아요. 받고 아이가 그렇게 우니까 그 아이 마음이 참 진실 솔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제가 그런 아이에게 아주 조금 지나서 용돈을 더 푸짐하게 줬어요. 넉넉하게. 그 이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유, 그래, 너는
내가 엄마가 더 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제가 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막 앉아가지고 돌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서 울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도 기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로 3절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헌금 액수를 많이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십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 일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구제 대상이에요. 가장 가난한 구제 대상인데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한 거는 이 두 렙돈은 그 당시 하루 일당의 50분의 1이래요. 그럼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가 5만 원 받는다 하면은 10분의 1은 5천 원이죠. 자, 10분의 1에서 50분의 1이면은 얼마예요? 네,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아주 적은 돈이죠. 예. 예, 그렇게 적은 돈을 냈어요. 근데 이 과부는 그렇게 몇천 원 안 되는 조그만 돈이지만 전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전재산을 주님 앞에 하루 벌은 그 일당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 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우리 문제라는 거죠.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정성껏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주님 예,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교회 금방 나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데 제가 헌금 얘기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갓난아기입니다. 자,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선물 가져오라 합니까? 갓난아기는 엄마 앞에서 빵긋빵긋 웃어주면 돼요. 갓난아기는 존재함으로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부담 없이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몸만 보여드려도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성도는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헌금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이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린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